55년 동안 고구려 왕실을 장악했던 악녀. 그녀는 바로 권력에 눈이 멀어 고구려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여인 우시왕후입니다. 우시왕후는 무려 두 명의 왕과 결혼한 유일한 여인이었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때로 너무 과했답니다. 그녀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계략을 썼어요. 첫 번째 남편인 고국천왕이 후사 없이 죽자 그의 동생들 중 한 명과 재혼해서 세왕으로 만들 속셈이었죠. 원래대로라면 고발기가 왕이 되어야 했지만 우시왕후는 고발기 대신 고현우를 산상왕으로 즉위시키면서 그의 왕과 됩니다. 그리고 산상왕이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얻었을 때 우시왕후는 그 여인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후녀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왕의 아이가 있다고 고함쳐서 위기를 모면했었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이후 산상왕 다음에 즉위한 동천왕인데요. 우시왕후는 동천왕이 어렸을 때 엄청 하대하고 괴롭혔어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했던 스트레스와 질투심 때문이었죠. 친아들이 없는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한반도에서 유일했던 고구려의 일처다부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형사 취수제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풍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일처다부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수 입장에서 보면 두 명의 형제와 결혼을 한 셈이니까요. 왜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첫째, 가문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어요. 형수를 다른 가문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가문에 두면 가문의 힘이 약해지지 않겠죠? 둘째,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을 잃은 여자와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이었던 거죠. 셋째,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특히 왕실에서는 이 풍습으로 권력 다툼을 줄일 수 있었답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우시왕후는 이 풍습 덕분에 두 명의 왕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대박이죠? 그녀는 먼저 고국천왕과 결혼했다가 고국천왕이 죽은 후에 그의 동생인 고현우와 결혼하며 산상왕으로 즉위시켰죠. 이렇게 해서 그녀는 55년 동안이나 고구려 왕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인자강 그 자체였던 210cm 고구려의 거인왕. 그는 바로 고구려의 9대왕이었던 고국천왕입니다. 엄청난 큰 키에다가 힘도 어마어마하게 셌다고 하는데요. 179년에 왕위에 오른 고국천왕은 즉위 초부터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었죠. 184년 후한의 요동태수가 고구려를 공격했거든요. 하지만 그 침입을 잘 막아낸 이후 그는 고구려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190년 전로부의 폭정을 일삼던 관리들을 직접 처벌하려 한 거예요. 이건 고구려 각 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던 관행을 깨는 일이었죠. 그러자 전로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고국천왕은 그 반란을 진압하는 동시에 왕권을 더욱 강화시켰죠. 차부의 명령을 내려 자신을 도와 나라를 이끌어갈 대표 인재를 추천하도록 했어요. 그때 농부 출신이었던 을파소를 국상의 자리에 앉히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죠. 그렇게 고국천왕은 5부가 연합해 만들어진 고구려의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더욱 강한 나라로 발전시켰어요. 고구려 고국천왕이 재평가돼야 하는 이유. 고국천왕의 가장 훌륭한 업적은 뭘까요? 바로 명제상 을파소를 발굴해 중용한 거예요. 을파소는 고구려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을파소는 원래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고국천왕은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단번에 국상이라는 최고 높은 자리를 주었죠. 국상은 나라의 모든 일을 왕 다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진대법이에요. 194년 처리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자 만든 제도였죠. 봄부터 추수 전까지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갚게 했던 거예요. 이 제도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왕권도 강화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진대법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고구려 백성들에게 그들은 모두 왕이 다스리고 보살피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죠. 오직 능력만 보고 관직을 줬던 인사, 백성들을 위한 정치, 나라의 힘도 강하게 키워낸 고국천왕의 업적은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구려판 왕좌의 게임 패배자는 바로 고국천왕의 동생 고발기였어요. 그는 능력도 뛰어났고 귀족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형인 고국천왕이 갑자기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당시 고구려에는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왕이 후손 없이 죽으면 왕의 형제가 왕위를 이어받고 왕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시왕후가 고발기를 제치고 동생 고현우를 세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사실 우시왕후는 먼저 고발기에게 찾아가 넌지시 떠봤는데 그는 그녀의 속뜻을 못 알아채고 화를 내며 쫓아내버렸죠. 형수에게 뒤통수 제대로 당한 고발기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나요? 왕이 계승 서열 1위였는데 갑자기 동생이 왕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고발기는 우시왕후 때문에 왕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싹트게 되면서 고구려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맙니다. 당신이 몰랐던 고구려판 왕좌의 난. 형수인 우시왕후가 자신을 속이고는 몰래 동생인 고현우를 왕으로 세워버리자 고발기는 노발대발 극대노합니다. 결국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자 한나라로 도망가서는 항복하더니 도움을 요청해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동생인 고계수의 용맹함에 밀려 두 번째 반란도 실패했죠. 고발기는 자포자기한 채 도망쳤는데 동생 고계수가 끈질기게 추격했어요. 그는 동생이 늙은 형을 해치려 드느냐
라고 외쳤고 고계수는 차마 형을 잡지 못했어요. 대신 나라를 두 번이나 배신한 고발기에 잘못을 크게 꾸짖었죠. 왕이 계승 서열일 순이었다가 한순간에 형수의 계략으로 왕이 못 되었고 자신의 왕위를 되찾기 위해 두 번이나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했던 고발기. 결국 그는 수치심과 좌절감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손 안 대고 코풀기로 왕이 된 남자. 실제로 하루아침에 고구려 10대 왕이 된 주인공은 바로 고현우입니다. 고국천왕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우씨왕후는 형사취수제를 통해 새로운 왕을 고르기로 결심하죠. 그녀는 고현우의 형 고발기를 먼저 찾아갔죠. 하지만 고발기는 그녀를 무례하게 대했어요. 반면 고현우는 왕후를 환대하며 극진히 맞이했죠. 이 작은 차이가 고구려의 운명과 고현우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우씨왕후는 고현우를 선택해 새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렇게 그는 산상왕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형 고발기 분노해서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죠. 심지어 산상왕의 가족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도 산상왕은 끝까지 굴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궁궐 문을 굳게 닫고 버텼죠. 놀랍게도 백성들도 포악한 고발기 대신에 산상왕 편을 들었어요. 결국 고발기의 난은 실패로 끝이 났고 산상왕은 왕위를 지켜냈답니다. 돼지 한 마리로 고구려의 운명이 뒤바뀐 이유. 산상왕은 형수인 우씨왕후 덕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후 큰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고국천왕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로 골치가 아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너희 작은 왕후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계시였었죠. 5년 뒤 제사용 돼지를 쫓다가 우연히 후녀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산상왕은 그녀가 꿈에서 봤던 작은 왕후라고 직감했죠. 그날 밤 둘은 함께 보냈고 후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우씨왕후는 질투심에 불타서 후녀를 제거하려 했어요. 다행히 후녀는 살아남았고 결국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바로 11대 왕 동천왕이에요. 그렇게 산상왕의 꿈과 돼지 한 마리 덕분에 고구려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농부가 고구려 최고위직에 오른 이유. 2세기 말 고구려는 내부 갈등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한 농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을파소죠. 191년 고국천왕이 인재를 찾고 있을 때 을파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을파소는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 시대의 대신 을소의 후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가문은 이미 몰락해 있었고 그는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죠. 고국천왕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받았어요. 이때 동부의 안류라는 인물이 을파소를 천거했죠. 을파소는 처음에 관직을 거절했어요. 농부 출신이 정치를 하면 귀족들의 반발이 있을 게 뻔했기 때문에 어중간한 관직으로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속뜻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최고 관직인 국상에 임명했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봐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당연히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왕은 을파소를 전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1800년 전 고구려의 충격적인 복지 정책. 농사 짓다가 한순간에 국상이 된 을파소는 즉시 개혁에 나섰습니다. 그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였었죠. 첫째, 교육 제도를 개편해 인재를 양성하고 등용. 둘째, 부정부패의 근절. 셋째, 경제 정책을 개혁해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 특히 진대법이라는 정책이 충격적으로 대단했죠. 봄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예요. 당시로는 혁명과도 같은 복지 정책이었죠. 진대법 덕분에 농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졌어요. 봄철 식량난으로 농사를 포기하거나 유랑민이 되는 농민들이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생산력도 높아졌기 때문이죠. 을파소의 개혁으로 고구려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됐어요. 힘든 시기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을파소에게 백성들은 엄청난 존경을 표했고 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고 하네요.